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upfront, honest, 솔직하다 이러한 내용으로 거의 차이가 없이 우리 귀에는 들리는데요. 영어적 차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어적 실력에 대해서 정직하십니까? 굉장히 솔직하십니까? 그렇다면 Q5 English를 시청하게 되실 겁니다.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upfront. 이것은 front와 up이 뒤바뀐 그러한 단어의 형태인데요. 나의 의도라든가 믿음을 분명히 드러나도록 말하거나 행동한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것 외에도 물건, 재화라고 하죠. 재화가 만들어지거나 수령되기 전에 지불을 하는 거죠. 그 값을 지불하는 거죠. 혹은 서비스가 행해지기 전에 값을 지불한다 해서 선불로 낸다 이러한 느낌도 있게 됩니다. 그럼 honest. 이 단어 너무 익숙하죠? 그냥 솔직한, 정직한 이 정도로 해석하는데요.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 부분을 candid와 frank 이렇게 비교한 바 있습니다. 역시 링크 통해 확인해 주시고요. 진실을 말하는 거죠. 혹은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훔치거나 속이거나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느낌이 약간 다른데요. 현실적으로 보았을 땐 크게 무리 없이 섞어서도 지장은 없겠지만 그 단어가 갖는 분명한 느낌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분명하고도 섬세한 느낌을 꼼꼼히 챙기면서요. 오늘 예문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was not upfront with the American people. 그는 미국인들에게 솔직하지 않았다. 번역은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의 의도라든가 믿음이 확실히 드러나도록 행동하거나 말을 한다. 이 뜻이 형용사로 upfront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연설을 했다. 하고 나서 국민들이 저 무슨 말 하는 거야? 저 사람 어떤 의도를 갖는 거야? 이러한 느낌을 갖는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not이 붙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not이 없다면 확 다가오는 거죠. I'm trying to be upfront with you. 너에게 나 솔직하려고 노력해. 나의 의도라든가 나의 믿음을 확실히 드러내도록 행동하고 말한다란 느낌이죠. 그럴 때 누구에게라고 하면 honest도 마찬가지고요. upfront with 누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죠. try to라는 것은 쉽지 않은데 노력한다란 느낌이죠. 즉 너에게 솔직하게 대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노력하겠다 그러고 있다란 느낌이죠. 아마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게 조금 약했던 모양이죠. He didn't tell his mother upfront. 그는 그의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다. 이럴 때는 부사의 형태로도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한다. 그래서 엄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한다.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했다라는 느낌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의사나 믿음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말한다. Always be honest and upfront with your customers. 너의 고객들에게 항상 정직하고 솔직해라 이거죠. 정직하다는 말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진실을 말한다는 내용이고요. upfront란 자신의 의사나 믿음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라 이러한 느낌을 전달하죠. 이렇게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은 upfront, honest 등 유사한 단어 두 개를 한꺼번에 써서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 honest와 upfront의 의미를 소소하고 아주 정밀하게 구분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게 되죠. 이런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요. I'm being honest with myself. 누구에게 할 때 with 쓰죠? 내 자신에게 나는 지금 정직하고 있다. 이 말은 평소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않다는 느낌이 전달되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그러고 있다 해서 지금 이 순간 뭐하다 할 때는 be being 형용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만약 being이 없다면 이 내용에 따르면 평소에 나는 내 자신에게 솔직하다 이러한 느낌이 전달되죠. There is something honest in what she's telling me now. 그 여자가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에 뭔가 솔직한 것이 있다 이거죠. 진실이 담겨 있다라는 느낌이고요. 그 말을 통해서 보면 속이거나 내 물건을 훔치거나 그러한 의도가 전혀 없다 이런 느낌으로 전달될 수 있죠. In what she's telling me now. 그 여자가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안에서. 그래서 이럴 때는 해석상 거의 비슷하게 전달이 되죠. 하지만 안에서라는 영어적 느낌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에겐 살아있는 거죠. 따라서 그 여자가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upfront와 honest 사실 큰 느낌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비슷해 보이는데 느낌이 약간 달라서 두 단어를 선택해 보았고요. 앞으로 두 단어가 다른 단어다 하지만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despite, regardless, 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번역이 되는데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느낌 차이가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